우리나라는 군사 강국으로 강한 현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군사 강국이란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예비군의 보유인데요. 우리나라 예비군은 북한이 도발하거나 일본, 중국 등이 위협을 하면 제일 먼저 출전 의지를 불태웁니다. 우리나라 예비군은 대부분 계급이 병장 이상입니다. 비교 대상이 될진 모르나 미군은 상병 이상은 간부로 칩니다. 그만큼 상병 이상은 전투에 있어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부급 예비군이 우리나라에는 약 3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는 전역 후 8년차까지의 병력 숫자입니다. 민방위들까지 합치면 못해도 2천만 명은 훨씬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인구의 2분의 1이 사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격에 능한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예비군의 활약을 제일 잘 엿볼 수 있었던 것은 미국 LA였습니다. LA 흑인 폭동 사건 당시에 거주하던 한인 예비군들은 4시간 반의 체계를 갖춘 부대를 결성하였고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하며 폭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인타운을 철통처럼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채널A에서는 이런 특수부대 예비역들을 소집해서 강철부대라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예능을 만들어 뜨거운 화제입니다. 출연자들은 해군 UDTC, SSU 해남구조대, 육군 특전사 707특임대, SDD 군사경찰특임대, 그리고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전역한 각 부대 4명으로 총 24명입니다. 다부지고 건장한 체격에 잘생기기까지 한 출연자들은 외모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기세까지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예능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기입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빌리빌리에 계속 업로드되어 인기몰이 중이죠.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K-POP 아이돌을 보는 것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열등감, 네티즌들의 유리 멘탈이 또 한 번 올라오는데요. 잘생긴 UDT 오빠, 인스타 계정 찾았다 대박 멋져. 왠지 괜찮은 프로그램을 발견한 듯. 팬들은 많이 보고 또 계속 한국 군부대의 선물들도 보내자 등 열정적인 성원을 보냈습니다. 또한 일부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요. 한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국군을 홍보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영상을 번역해 올리는 게시자를 신고하는 움직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그곳에 달린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국군이 잘났다고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내 뼛속 DNA가 얘네 전투력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게 한다. 연예인을 보려면 그냥 연예인만 봐라. 그리고 난 연예인한테 악감정 없지만 한마디 해야겠다. 한국군은 게임만 좋아하는 전형적으로 섬유 부대일 뿐이야. 우리 해방군이랑 비교하면 쓰레기라고.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 남긴 악성 종양 같은 존재지만 한국 자체는 매우 불쌍함. 자체 군대도 없고 한국 군대는 사실상 미국군의 용병이라고 할 수 있음. 미국인이 공격당할 생각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진 않겠지. 한국군은 그냥 총알바디 정도임. 전쟁이 발발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미사일이 머리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걸걸 등 우리 특수부대를 과소평가하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특수부대 예비역이 이 정도인데 이 영상 때문에 중국 인민군의 전의를 상실할까 우려한 반응도 있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공산당에 신고하자. 항미원조대를 잊은 것 같다. 이런 거 번역하지 마 등 우려 섞인 반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전쟁 당시 중국은 북한을 도와 압록강을 건넜을 때 우리나라 경찰부대에게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적군 1명당 중공군 8명이 공격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이는 중공군이 한국전쟁 이전에 인도군에게 써서 엄청나게 효과를 본 전술이기에 우리나라 국군과 유엔 연합군에게도 굉장한 타격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서부전선에 장진호를 끼고 있던 유엔 연합군은 중공군에 의해 포위당해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2만 명의 유엔 연합군과 부대전법이라는 무기로 무장한 12만 명의 중공군은 한반도 북단 함흥에서 대치 중이었습니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었던 양진영의 함흥의 매서운 추위로 공상으로 죽는 병사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령관이었던 스미스 소장은 점점 조여오는 중공군과 더 이상의 병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탈출 작전을 감행하는데요. 중공군은 당시 최강이라고 생각되던 미군을 몰아냈다는 생각에 정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정신 승리와는 달리 스미스 소장의 철수 작전은 좀 특별했는데요. 철수 작전은 보통 적군을 피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장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미스 소장은 일부러 중공군이 넓게 상계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빈약한 곳을 격파하며 중공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스미스 소장의 판단은 크게 옳았고 이 때문에 중공군은 진군이 늦어지며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영화 국제시장으로 유명한 흥남철수로
성공적인 철수 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흥남 철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의 3대 전투 중 하나인 장진호 전투의 경찰 부대의 전공이 컸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과다카날 전투로 명성이 높았던 미 해병 1사단은 당시 최강의 특수부대였는데요. 이 경찰 부대는 미 해병대 1사단 5연대에서 혹독한 특수훈련을 받은 경찰관 1만 5천 명으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처음에는 2콧대 높은 미 해병 1사단이 경찰 부대를 훈련시킬 때 엄청 얕잡아 봤다고 했는데요. 경찰이 총이나 한번 쏴봤겠냐는 등 사단장조차 경찰부대 배속을 거부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부대는 보통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정치 상황에서 실전을 많이 겪어달고 다른 베테랑들이었죠. 이들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힘든 훈련들을 한명에 나고자 없이 수려합니다. 이들은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인 장진호 유담리 전투에서 밤낮으로 기관총을 쏘며 밀려오는 중공군의 발을 2주 동안 묶어놨는데요. 광복군 출신의 경찰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중공군의 전술과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내 전술에는 기관총이 특효약이란 것을 알고 있던 경찰부대는 미군에게 기관총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의 통역장교였던 재미 변호사 이종현 씨는 한국 경찰은 장진호 서쪽 유담리에서 전투를 했다고 회상하면서 경찰관들이 전투 전문인 해병대 군인들과 함께 싸우면서 보조 역할이 아닌 주공격을 맡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진짜로 멋있게 싸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양인 구분이 힘들었던 미군에게 중공군, 인민군, 국군, 피난민은 다 똑같이 보였는데요. 때문에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피난민으로 위장한 중공군과 인민군을 이 경찰부대가 모두 색출해 후방치한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잡힌 포로들은 처형될 것이 두려워 살려달라고 애원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간첩들을 색출하지 못했으면 지금의 흥남 철수는 흥남 학살로 기록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난민 10만여 명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경찰부대의 후방 게릴라전이었습니다. 광복군 출신이 많아 일본군들을 상대하면서 게릴라전에도 능했습니다. 앞뒤로 정신없는 중공군은 12만이라는 병력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장진호 전투에서 한국 경찰의 눈부신 활약에 당시 세계 최강의 부대라고 자부하던 미해병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당시 배속된 경찰부대의 지휘관 로버트 테플리 중령은 자신의 수기에서 화랑부대의 기관총에 죽은 적군들의 수는 200명이 넘었다면서 이들이 만든 중공군의 시체가 매일 산으로 쌓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보병사단이라는 자부심에 미 해병 1사단에서 최정예 대대를 이끌고 항상 선두에서 진동전투, 오봉리전투, 월미도상륙, 중앙청전령을 선도했던 가장 유능한 대대장인 테플리 중령이 유담리에서 중공군의 갑작스런 개입에 경황이 없을 때 우리나라 경찰부대에 주력 보병무기인 기관총을 준 것은 신의 한 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영웅적인 희생은 대대 지휘본부로 진격하던 중국군을 확실하게 저지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부대는 유엔군의 각 대대와 중대의 통역 업무와 간첩 색출, 탄약창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워커미 제8군 사령관은 이전경 중대를 미 해병대에 배속시켜 엄청난 화력을 바탕으로 낙동강 전선과 인천 상륙작전에서 기관총 방어 진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초기에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경찰부대의 기관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국군은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투 매뉴얼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과격 행동과 반란, 폭동 등을 진압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성향과 대응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전투력도 날로 늘었죠. 그리하여 1950년 6월에 38선 근처에서 경비 중이던 국군 부대는 북한군의 대규모 공세 징후가 보인다는 보고에도 묵살했지만 경찰 수뇌부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38선의 경계 강화를 지시했으며 남침 징후를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전쟁 발발 당시에는 국군 후퇴와 피난민을 돕기 위해 지원전을 벌이는 등 목숨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전쟁 직전 10만이 조금 넘었던 국군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버텨내었고 이후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무장과 훈련 수준이 충족되자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벌어준 시간은 낙동강 전선 구축과 인천 상륙작전의 발판을 마련해준 셈입니다. 우리나라 국군은 휴전이 이뤄질 때까지 조금이라도 국토를 수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국군의 능력과 각오는 현재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종반 서부전선은 유엔군이, 동부전선은 국군이 담당했습니다. 단 한 뼘의 땅이라도 지키고 얻기 위해 이를 악문 국군의 노력으로 서쪽에 비해 동쪽이 훨씬 북으로 올라가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젊음을 희생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현역들과 그들 못지않은 예비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킨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땅 우리의 정부를 가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